자, 우리가 Numerical Integration에서 마지막으로 공부해 볼 그런 경우는 인테그랄에 인피니트가 등장하는 경우입니다. 상상해 볼수 있는 가장 쉬운 그런 예가 있다면 그거는 아마도 적분 범위가 인피니트인 그런 경우겠죠. 한쪽으로 열려 있다든지 양쪽으로 다 열려 있다든지. 그러니까 0에서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그런 경우들. 이때 인테그랜드가 잘 정의된 경우라면 스무스하고 뭐 싱귤러리티도 없고, 그럴 때면 change of variable 통해서 전체 적분을 finite range로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주는 typical한 example들이 몇개 있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integrand 안에 singularity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 적분 구간 내에서 integrand가 발산하는 경우죠. 그 발산하는 포인트가 전체 적분을 발산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여기서 우리가 관심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발산하는 적분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없죠. 그러나 델타 펑션 같이 적분을 했을 때 유한한 값을 갖는 그런 경우라면, 우리가 그 싱귤러리티를 돌아서 디투어 해가지고 적분을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가장 나이브하게는 적분 이 발산하는 인테그랜드가 발산하는 그 포인트 부근에 굉장히 잘게 포인트를 설정을 하되, 그리드를 설정을 하되 그 싱글러 포인트를 건드리지 않게 설정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죠. 물론 굉장히 정확한 결과를 주지는 못하겠지만 실제 값에 근접한 답을 주게는 될 거예요. 그리고 싱귤러리티에 대한 전혀 그런 특별한 고려 없이 적분을 하고자 하기를 원한다면 몬테카를로 적분을 쓸 수도 있을 겁니다. 베가스 알고리즘이 가장 티피컬한 알고리즘 중에 하나일 텐데, 안타깝게도 사이파이에는 임플레멘트가 되어 있진 않고요. 여러분이 외부에서 다른 라이브러리를 갖고 와야 될 거예요. 그 경우는 싱귤러리티가 발생하는 점 부근에 샘플을 많이 고려를 해가지고 점점 더 많은 샘플을 고려를 하면 할수록 값이 좋아지는 그런 경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싱귤러리티의 성질을 알고 있다면, 인테그랄을 잘 보고 이 싱귤러리티의 성질을 알고 있다면 어떤 change of variable을 통해서 이걸 exact하게 바꿔버릴 수도 있을 거고요. Singularity가 없도록 exact하게 바꿔버릴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singularity 부분만 덜어내서 따로 그 부분만 analytic하게 접근을 하고 나머지는 numerical하게 처리를 할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두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거고요. 특히 이 correction을 집어넣는 거는 리서치에도 흔히 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공부를 해놓도록 하세요. 자, 첫 번째로 그 range의 infinite가 등장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0부터 무한대까지고, 여기서는 어떤 숫자부터 무한대까지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고. 이럴 때 typical한 change of variable들은 다음과 같다는 게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0에서 1까지 유한 적분 또는 유한 범위 적분 또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바꿀 수 있도록 티피컬한 그런 change of variable들이 존재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유한한 적분으로 바꿔버리면 될것 같아요. 물론 인테그랜드가 잘 정의가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건 이제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바꾸는 그런 경우고요. 또 인테그랜드 자체에 싱귤러리티가 있는 경우도 적절한 change of variable을 통해서 그 싱귤러리티가 없는 적분으로 바꿀 수 있는 경우들이 존재해요. 자, 다음과 같이 x의 마이너스 n분의 1에다가 어떤 함수를 곱한 그런 적분을 살펴봅시다. 그때는 여기서 발산하는 포인트가 0이죠, 그죠? 0에서 이게 무한대로 가버리죠. 자, 이게 인테그러블 하다면, 그러니까 전체 적분이 유한한 값을 줘야 된다면 x를 t의 n으로 change of variable 해서 이렇게
발산하는 포인트를 없애주는 방법이 존재할 거예요. 그러면 t가 0일 때는 0이고 1일 때는 1이니까 발산하는 포인트가 change of variable에 의해서 없어지게 되어버리죠. 자, 여기 이거는 이제 삼각함수 적분에서 자주 나오는 예죠. 분모에 1 빼기 x 제곱이 들었다. 그때는 이제 x를 코사인 세타 또는 코사인 t로 놔버리면 싱귤러한 그런 포인트 없이 적분을 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x 곱하기 1 빼기 x도 삼각함수 적분에서 나오는 예죠. 그때도 적절한 삼각함수를 택함으로써 그 싱귤러한 부분을 처리를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앞서 본그 레인지가 인피니트한 경우, 그리고 여기서 이제 특별한 싱귤러리티가 발생하는 인테그랜드에 발생하는 경우는 이런 change of variable을 통해서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적절한 change of variable을 찾을 수 없는 경우, 그때는 우리가 numerical하게 모든 걸 처리해야 될 텐데 그땐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midpoint 룰입니다. 이 경우는 그 적분 범위의 끝에 이제 그 발산하는 포인트가 걸려 있는 경우에 대해서 다루는 거고요. 만약에 적분 범위 중간에 발산하는 포인트가 어디인지 알고 있다면 그걸 쪼개서 쓸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여기서 이제 적분 범위 끝에 그 발산하는 포인트가 있는 경우를 고려를 하도록 합시다. 미드 포인트 룰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게 트라페조이달 룰이라고 상당히 유사하긴 한데 거기서는 우리가 그 사다리꼴로 했었죠. 그리고 그리드 포인트가 주는 함수값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그 포인트를 이어서 사다리꼴을 만들었으니까요. 그런데 미드 포인트 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구분구조법, 쿼드러처는 그 그리드 포인트에서의 함수값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에 중간값을 써요. 그래서 미드 포인트 룰로 불리는 거고, 그렇게 해서 도형을 만들어 보면 이건 사다리꼴이 아니라 그냥 박스의 면적을 합하는 형태입니다. 그리드 포인트에서의 함수값을 이 박스의 면적을 계산하는 데 쓰지 않기 때문에 끝점에서 발산하는 점이 생기더라도 그게 포함이 안 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그리드 포인트 끝에서 그 함수값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이건 오픈 돼 있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오픈 쿼드러처라고 부르고 이런 거를, 그 다음에 하이어 오더로 가면 오픈 뉴턴 코테 쿼드러처라고 부를 거예요. 앞서서 우리가 봤던 거는 트라페조이달 룰, 이건 닫힌 거였죠. 그 그리드 포인트를 다 이어서 닫힌 형태의 도형을 만들었었어요. 그 심슨 룰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리드 포인트의 함수값을 다 지나도록 도형을 만들었죠. 그리고 하이어 오더도 우리가 closed Newton Cotes Quadrature 테이블을 봤었어요. 여기서 보는 미드 포인트 룰은 오픈 쿼드러처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그리드 포인트에서 함수값을 이벨루에이트 하지 않고 그 중간값을 택해 가지고 박스의 면적을 쌓아 나가는 것이죠. 이게 크루드 하지만 싱귤러리티를 피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죠. 자, 실제로 미드 포인트 룰을 사용해서 싱귤러리티가 이그 인테그레이션 레인지의 끝에 발생하는 그런 경우에 대한 적분을 해보면 물론 여러분이 그 원하는 에러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다르지만 그 실제 정확한 값과는 좀 차이가 있는 값들을 주게 되고 어떤 경우는 에러가 꽤 커요. 그래서 좀더 정확한 결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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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결과를 원한다면 우리가 인테그랜드를 공부를 해보고 그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싱귤러리티 부분을 빼버리는 그리고 적절한 코렉션을 주는 그런 방법을 택할 수도 있어요. 다음에 예를 보면 좀 이해가 쉬울 텐데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보고자 하는 그런 적분은 1 over square root x를 0에서 1까지 적분을 하는 경우예요. 이 적분이 힘든 이유는 x가 0일 때 인테그랜드가 발산을
해버리기 때문이죠. 물론 이 싱귤리티가 굉장히 다루기 힘든 싱귤리티는 아니고 쿼드라처 인테그레이션에서는 아마 잘 다뤄줄 겁니다. 이 정도는. 그러나 이걸 굉장히 정확하게 계산하기를 원한다면 이 발산하는 부분을 애널리틱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자, sin x가 0일 때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x가 0일 때 좀 이 함수의 그 양상을 좀 봐야 되는데요. 자, 이걸 테일러 시리즈 전개를 한번 해보죠. x가 0에서 문제가 되니까 x가 0 근방에서 이제 테일러 시리즈 전개를 하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sin 함수의 그 전개가 나오죠. 그렇죠? 자, 이게 0에서 문제가 되죠. 그죠? 0분의 그 스퀘어루트 0분의 1이 되니까요. 여기서 x를 밖으로 뽑아 봅시다. 그러면 앞에 1 over 스퀘어루트 x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는 뭐 이제 나머지들이 나오겠죠. 자, 보면은 발산하는 파트는 이거예요. 1 over 스퀘어루트 x. 뒤에 거는 발산하지 않아요. x가 0으로 갔을 때 1이 돼 버리죠. 그래서 이 부분만 문제가 되고요. 이거를 또 전개를 해보면, 이걸 또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전에서 쫙 풀어보면 이제 그걸 더 명확하게 볼 수가 있는데, 맨 앞에 1 over 스퀘어루트 x만 발산을 하고 나머지는 x가 0일 때 그냥 0이 돼 버리는 아주 나이스한 그런 폼이에요. 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 인테그레이션을 다음과 같이 둘로 쪼개면 이제 발산하는 부분 없이 인테그레이션을 진행을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인테그랜드에다가 만약에 1 over square root x를 뺀다면 실제로 x가 0 근방에서 비헤이비어는 이 부분이 결정을 하겠죠. 이 부분은 잘 정의된 거예요. x가 0일 때 0으로 가는. 그래서 이 적분 자체는 싱귤러리티가 발생하지 않는 적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적분을 해줄 수가 있는 거고, 여기다 미드포인트 룰을 쓰면 꽤나 정확하게 적분을 할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각각을 numerically evaluate 하겠다, 각각을 numerically 계산하겠다 하면 x가 0일 때 이제 divide by 0 에러가 발생할 수 있지만, 0을 포함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미드포인트 룰 같은 걸 써서, 오픈 쿼드러처를 써서. 왜냐하면 x가 0일 때이 함수 전체가 0으로 가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전혀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발생하는 에러가 극히 적습니다. 그러면 빼기 여기 1 over square root x를 해줬으니까 더하기 square root x를 해주면 원래 적분이 리커버가 되겠죠. 자, 이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전을 했을 때 장점은 전부 이게 x의 some power가 나오기 때문에 적분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1 over square root x도 우리가 적분이 가능한 거고, 이게 손으로 적분하면 2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 싱귤러리티가 발생하는 적분을 이 싱귤러리티 파트만 잘 뽑아내고, 그 다음에 그 적분을 스무스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싱귤러한 파트는 손으로 코렉션을 집어넣어서 해결을 하는 거죠. 이게 코렉션을 집어넣어서 인테그레이션을 하는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인테그랜드를 공부를 잘 해봐야 됩니다. 자, 이제 뉴메리컬하게 한번 다뤄보죠. 이 코렉션이 도대체 얼마나 효과가 있나? 자, 이 미드포인트 룰을 임플레멘트하는 그런 펑션이고요. 되게 간단해요. 그냥 사각형 다 더해놓은 거니까 별로 이슈가 없습니다. 그래서 en 플러스 1로 쪼개서 하는 거죠. 여기서 하는 거고, 여기서 이 1 over square root sin x 함수는 람다 익스프레션으로 포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보정이 된 인테그랜드는 이제 g 함수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 i0, i1이 이제 쿼드러처 인테그레이션인데, 보정한 함수에다가 이제 코렉션 집어넣은 거, 아니면 그냥 거를 그냥 쿼드러처, 가우시안 쿼드러처 인테그레이션 하는 거가 이제 i0고요. 그 다음에 미드포인트 룰로 그냥 보정이 되어 있지는 않은 원래 인테그랜드를 계산하는 거, 그게 i2고, i3는 미드포인트 룰 사용해서 적분을 하되 이 코렉션을 포함한 그런 적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 오버 스퀘어 루트 x를 해가지고 싱귤러리티를 제거한 부분을 미드포인트 룰로 적분을 하고, 그 뒤에 이제 2.0이라는 코렉션을 넣어주는 거죠. 봤더니 이 미드포인트 룰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명백해요.
이 싱글러 포인트를 감안하지 않고 그냥 그걸 오픈 코드로 처리를 해서 발산한 부분은 그냥 내비두고 계산을 한 경우 2.015가 나왔는데 실제 코렉션을 넣어보면 이게 2.0348로 나가는 그런 값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꽤 커요. 이거는 1% 이상이고요. 이 정도면은 여러분이 실제 뭐 이걸 적분을 잘 했다고 보기가 힘든 거예요. 쿼드러처로 적분하는 경우, 가우시안 쿼드러처로 적분하는 경우, 이 끝값을 포함하지 않을 게 거의 명백하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밸류에이트하는 포인트들은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의 제로들이죠. 그 제로가 0이 될건 아니니까. 그래서 발산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고요. 실제적으로 값을 비교해 보면 뭐 실제 값이랑 정확한 값이랑 거의 유사해요. 코렉션을 여기다 넣으면 또좀더 정확한 값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코렉션 과정을 정리를 하면 그 뭔가 그 싱귤러 포인트를 갖고 있는 인테그랜드를 적분하고자 할때그 싱귤러 포인트 싱귤러리티가 발생하는 그 포인트 근방에서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전을 한번 해봐요. 그렇게 보면 어느 부분이 그 싱귤러리티에 기여를 하는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차수를 찾아낸 다음에 그것만큼 빼주는 거죠. 그리고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전의 각 텀들은 손으로 적분이 돼요. 그래서 그것만큼 이제 더해준다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이렇게 코렉션을 사용해서 적분하는 방법이 실제로 꽤 많이 쓰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꼭 공부를 열심히 해보고 그 다음에 실습을 해보세요.